오늘은 아이클론 8에서 캐릭터가 걷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허리에 얹는 동작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이클론 8의 핵심 기능인 타임라인, 에딧 모션 레이어, 애니메이션 레이어, 리치 타겟 기능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아이클론 8의 기본 기능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기본적인 캐릭터 배치와 모션 적용 방법을 토대로 오늘은 에딧 모션 레이어와 리치 타겟 기능을 활용해 애니메이션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1. 캐릭터 불러오기. 먼저 캐릭터를 배치하기 위해서 컨트롤 플러스 2번을 눌러 스탠다드 레이아웃으로 전환합니다. 왼쪽에 콘텐츠 매니저가 만약 열리지 않았다면 F4번을 눌러 콘텐츠 매니저 창을 엽니다. 콘텐츠 매니저 내에 액터 폴더, 캐릭터 폴더, 클로스드 폴더에서 기본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하거나 씬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캐릭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3번을 눌러 애니메이션 레이아웃으로 전환합니다. 애니메이션 레이아웃에서는 타임라인이 중심에 배치되어 있어 애니메이션 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F4번을 눌러 다시 한번 콘텐츠 매니저 창을 엽니다. 애니메이션 레이아웃에서는 공간이 좁게 표시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컨텐츠 매니저 창을 드래그하여 화면 밖으로 빼내면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걷기 애니메이션 적용하기. 이제 걷기 애니메이션을 캐릭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콘텐츠에서 애니메이션 폴더를 열고 모션 폴더로 이동합니다. Human Female Move 폴더에 걷기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캐릭터에 모션을 적용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더블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적용할 캐릭터를 먼저 씬에서 선택하고 모션을 더블 클릭하면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드래그 앤 드롭입니다. 적용할 모션을 클릭하고 그대로 씬 내의 캐릭터 위로 드래그한 후 드롭합니다. 모션이 적용되면 타임라인에 해당 애니메이션 클립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걷기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재생됩니다. 바로 옆에 왼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처음 위치로 돌아갑니다. 3. 레이아웃 정리. 우선 타임라인의 작업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브 에디터는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꺼두어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레이어는 화면 밖으로 꺼내어 위쪽의 창과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정리하면 작업 공간이 넓어져 타임라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타임라인 기본 사용법. 이제 타임라인의 기본적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시작점 조정. 이제 타임라인을 활용하여 걷기 애니메이션의 시작 위치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에서 방금 추가한 걷기 모션 클립을 선택합니다. 이 모션 클립을 드래그하여 시작 위치를 원하는 프레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걷기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뒤에서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클립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루핑 설정. 지금은 걷기 애니메이션이 너무 짧게 유지되기 때문에 무한 루핑을 하여 길이를 늘려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 상단에 루프 기능이 초록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클립의 끝부분을 클릭한 후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걷기 애니메이션이 반복되어 클립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걷기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며 원하는 길이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정확히 끝부분에서 가운데 지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짝 아래쪽이나 위쪽을 잡게 되면 루프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5. 루핑 애니메이션 특징. 루핑이 완료되면 이 애니메이션은 하나의 걷기 클립이 여러 번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루핑 애니메이션의 특징 중 하나는 루핑이 지속되는 각 구간에서의 개별적인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정 가능한 부분은 오직 첫 번째 클립만 가능하며 이후에 루핑된 두 번째 클립부터는 첫 번째 모션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만약 전체적인 걷기 동작을 수정하려면 첫 번째 클립을 수정해야 하며 이 수정 사항은 자동으로 이후 모든 루핑된 클립에 적용됩니다. 루핑된 부분에서 동작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각 구간의 세부적인 차이를 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렷 자세로 걷고 있다가 허리에 손을 얹는 자세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려면 루핑 애니메이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애니메이션을 베이팅하여 각 구간을 개별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이킹을 통해 루핑된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클립으로 통합하면 동작을 구간마다 세부적인 차이를 부여할 수 있고 이후 편집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6. 애니메이션 베이킹. 이제 애니메이션을 베이킹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쪽 메뉴에서 애니메이션, 플랫은 올 모션, 위드 콘스트레인트 버튼을 누르면 전체 구간이 하나의 클립으로 베이킹됩니다. 베이킹은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 클립을 하나로 통합된 클립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베이킹을 완료하면 여러 개의 개별 클립들이 하나의 고정된 클립으로 병합되기 때문에 개별 클립에서 수정하던 부분들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베이킹을 통해 여러 클립 애니메이션을 하나로 합치면 타임라인이 단순해지고 관리가 쉬워집니다. 이는 더 이상 클립별로 수정할 필요가 없을 때 유용합니다. 통합된 클립은 이후 작업에서 쉽게 다룰 수 있으며 통합된 클립에서 일부 구간을 편집하거나 새로운 동작을 추가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집니다. 하지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베이킹을 진행하기 전에 세이브 프로젝트 에즈를 하여 프로젝트를 복사본으로 하나 더 생성하고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초기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7. 에딧 모션 레이어. 이제 걷기 애니메이션에서 손을 허리에 얹는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기 위해 에딧 모션 레이어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의 기본 개념, 먼저 레이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어 기능의 핵심은 원본 모션 위에 새로운 레이어 키프레임을 얹어서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애니메이션 레이어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덧붙이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투명한 종이를 원본 그림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그림을 지우거나 바꾸지 않고도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가 걷는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합시다. 이 원본 걷기 애니메이션에 손을 허리에 얹는 동작을 추가하고 싶다면 걷기 동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의 움직임만 덧붙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덧붙이는 동작이 바로 레이어입니다. 에딧 모션 레이어 도구 열기. 오른쪽에 모디파이 패널, 위에서 두 번째 애니메이션 클릭, 에딧 모션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단축키는 캐릭터를 먼저 클릭하고 3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체 부위 선택. 에딧 모션 레이어 패널이 열리면 캐릭터의 관절마다 신체 부위를 선택할 수 있는 제어 포인트가 표시됩니다. 이 제어 포인트를 클릭하여 몸의 부위별로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손을 허리에 얹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 캐릭터의 손목 관절을 선택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위치 선택. 손목 관절을 선택한 후 타임라인에서 키프레임을 추가하고자 하는 위치로 재생 헤드를 이동시킵니다. 손을 허리에 얹는 동작이 시작되는 프레임으로 재생 헤드를 이동합니다. 키프레임 생성. 해당 프레임에 위치시킨 후 손을 허리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움직임을 조정하는 순간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이동 및 회전 도구 사용. W키를 눌러 이동 도구를 활성화합니다. W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동 도구가 로컬 모드와 월드 모드 사이를 전환합니다. 로컬 모드는 선택한 부위의 현재 방향에 따라 움직임이 결정되며 월드 모드는 씬의 전반적인 방향에 맞춰 움직임이 결정됩니다. 이 키를 눌러 회전 도구를 활성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회전 도구가 로컬 모드와 월드 모드 사이를 전환합니다. 타임라인에서 키프레임 확인. 이제 방금 생성된 키프레임이 타임라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딧 모션 레이어 기능에서 기본적으로 풀바디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팔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몸 전체에 키프레임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다른 부위에도 키프레임이 추가되어 애니메이션 작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먼저 불필요한 키프레임을 제거하고 특정 신체 부위에만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바디 파트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생성한 키프레임을 다시 딜리트로 제거하겠습니다. 바디 파트 모드로 전환. 현재는 풀 바디 모드가 초록색으로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바디 파트 모드를 클릭하여 전환합니다.
바디 파트 모드에서는 선택한 신체 부위에만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팔 부분에만 키프레임이 적용될 것입니다. 새로운 키프레임 생성. 이제 손목 관절을 다시 선택하고 팔의 움직임을 조정하여 새로운 키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팔에만 키프레임이 생성되어 불필요한 신체 부위에 키프레임이 추가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을 제어하다 보면 원하는 허리 위치에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팔 뒤꿈치가 뒤로 가 있는 상태인데요. 팔 뒤꿈치를 잡고 이동하면 손의 위치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원하는 손 위치를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 기능을 사용하여 손목의 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핀 고정 기능 활용. 먼저 핀 기능을 사용하여 손목의 위치를 잠가서 팔이 움직이더라도 손목이 고정된 위치에 유지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팔꿈치의 움직임이 손목 위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손목 관절을 선택한 상태에서 핀 아이콘을 클릭하여 손목의 위치를 고정합니다. 이때 T는 위치, 트랜스폼을 고정하고 R은 회전 로테이션을 고정하는 옵션입니다. 필요한 경우 두 가지 모드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핀 기능이 활성화된 후 팔꿈치 관절을 선택하고 이동 툴을 사용하여 팔꿈치를 앞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손목의 위치는 유지하면서도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팔 리치 타겟. 이제 키프레임 추가는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애니메이션을 재생해보면 키프레임을 추가한 부분에서만 손이 허리에 제대로 얹혀져 있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원래 걷기 애니메이션에 포함된 팔 흔드는 동작과 섞여팔이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레이어 기능으로 위에 얹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치 타겟 기능을 사용해보겠습니다. 리치 타겟 기능은 캐릭터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어떤 지점에 고정시키는 기능입니다. 리치 타겟 기능을 이용하면 특정 프레임에서 손을 허리와 함께 고정시켜 해당 프레임 이후에는 팔이 허리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팔이 몸속으로 파고드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리치 타겟 열기. 에딧 모션 레이어와 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디파이 패널의 애니메이션, 에딧 리치 타겟을 클릭해 활성화합니다. 단축키는 4번입니다. 에딧 모션 레이어와 비슷한 창이 열렸지만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타임라인에서 리치 타겟 키프레임 조정. 이제 타임라인에서 리치 타겟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까 키프레임이 추가된 위치에서 타임라인 재생 헤드를 이동합니다. 손이 허리에 정확히 얹혀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허리를 기준으로 손목 고정. 손을 클릭하고 Select Target and Keep Current Pose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고정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는데 캐릭터의 허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손목이 허리를 기준으로 고정되며 이 프레임 이후에는 손목이 허리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더라도 손이 허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이로 인해 팔이 몸속으로 파고드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리치 타겟 키프레임 확인 방법. 방금 생성한 리치 타겟의 키프레임을 확인하려면 타임라인에서 캐릭터의 오른쪽에 있는 작은 토글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목록에서 리치를 체크하여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서 리치 타겟 키프레임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리셋키 추가 및 원본 동작으로 돌아가기. 이제 차렷 자세에서 허리에 손을 얹는 동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걷기 동작 중에 팔을 허리에 얹는 동작을 추가하려면 원본 모션에서 손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허리로 이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리셋키를 활용하면 원래의 모션을 유지하다가 새롭게 수정된 동작으로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타임라인 위치 선정. 3번 단축키를 눌러 에딧 모션 레이어 패널을 엽니다. 원본 모션에서 손이 허리에 얹어지기 전에 리셋 키를 추가할 위치를 선정하고 이 위치로 재생 헤드를 이동시킵니다. 리셋 버튼 클릭. 에딧 모션 레이어 패널에서 리셋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작업은 현재 선택된 신체 부위의 동작을 원본 모션 상태로 되돌립니다. 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위치에 원본 모션 상태를 반영한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이 키프레임은 손이 허리에 얹어지는 동작 전까지
원래 동작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리셋 키를 사용하여 원본 모션과 수정된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의 위치가 허리로 이동하며 원래의 걷기 동작이 유지되다가 새롭게 수정된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로써 걷기 동작에서 허리에 손을 얹는 자연스러운 전환 애니메이션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타임라인에서 전체 애니메이션을 재생하여 작업한 결과물을 확인해보세요. 오늘 배운 에딧 모션 레이어, 애니메이션 레이어, 리치 타겟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복잡한 애니메이션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기능들과 고급 기술들을 다루며 여러분의 애니메이션 작업이 한층 더 전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